안녕하세요. 산조아TV입니다. 제가 오늘 장성 방장산에 왔어요. 블랙야크 인증을 하러 왔는데요. 제가 오늘 그 최단 코스로 방장산을 올라가는 코스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출발해봅니다. 집에서 2시간 동안 달려서 정읍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방장산 자연 휴양림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맥벽인데요, 차로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맥벽에서요 주차 요금을 3,000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차로 더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이 좌측에 보이시면 4번이라고 써 있죠. 저희는 7번까지 가야 돼요. 7번 주차장이 그 차로 갈 수 있는 이 6번에서 우측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6번에서 우측. 여기 7번 보이시죠? 여기가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우측으로 산림 휴양림이 있어요. 여기가 국립 방장산 자연 휴양림이에요. 지금 차량을 세워두고 지도를 보려고 이곳에 왔거든요. 시멘트 오르막길이 나오는데요, 이 막아진 차단기가 있어요. 이쪽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시멘트 포장길로 올라오시면요 갈림길이 나와요. 우측으로는 패러글라이딩장 그리고 방장산 정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정상 쪽으로 직진하시면 돼요. 오늘 그 토요일인데요, 오후에 비나 눈 예보가 있는데 지금 여기 방장산의 오전 날씨는요 엄청 따뜻해요. 이렇게 또 돌계단길이 나오고 있어요. 등산로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작은 계단길이 나와요. 이 작은 계단길을 올라오시면요 이렇게 좁은 시멘트 포장도로가 있어요. 이 시멘트 포장도로가 뭐냐면요, 저 위에 패러글라이딩장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쪽에 관계되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길 같아요. 저희 등산로는 이쪽으로 가셔갖고 이정표가 바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측으로 바로 1.8km 방장산 정상을 갈 수가 있고요. 저희는 그 왼쪽 400m 방면 패러글라이딩장으로 이동을 할게요. 방장산 가기 전에 좌측으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 가는 이 등산로 모습이에요. 아주 잠깐인데요, 이게 돌로들길도 이렇게 나오네요. 등산로 이정표가 하나 이렇게 밑에 세워져 있는데요, 오래돼갖고 뭘 표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기 앞에 보이시는 데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같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이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있는 데가요, 억새봉이고요, 해발 636m예요. 여기가 지금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인데요, 바람이 엄청 불고 있어요. 이렇게 넓게 활공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조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패러글라이딩 수강생 모집이라고 현수막이 있고요, 이곳에서 패러글라이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멘트 임도길이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이쪽까지 이렇게 길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는 방잔산 시산제 재단이라고 또 이런 장소가 마련되어 있어요. 아, 이쪽에서 그 시산제들을 많이 하나 봅니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구경하러 왔고요, 다시 400m 아까 그 이정표로 되돌아가야 돼요. 아까 이정표인데요, 패러글라이딩장 구경을 한 다음에 다시 이곳 이정표로 왔어요. 여기서 저희는 우측 방장산 정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방장산으로 이동 중이고요, 등산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정표에서 방장산 정상 1.8km 구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표가 또 나왔어요. 방장산 정상까지는 1.3km 남았고요. 그리고 요 밑으로 왼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요, 용추폭포라고 또 이 방장산에서 유명한 그 폭포가 있어요. 가시는 길에 이렇게 송돈탑도 나와요. 오늘 바람이 엄청 불고 있어요. 이 방장산은요, 그 도적대에게 잡힌 여인이 남편이 자기를 구하러 오지 않아 애통하다는 그런 전설도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이 산이 신령스럽고 산세가 깊어 옛날에는 도적대가 이곳에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방등산이라고 불렀다가 근래에 들어 산이 넓고 커져 백성을 감싸준다는 뜻으로 방장산이라고 고쳐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아까 초입에서요, 약간만 가파르게 올라오면은 산이 진짜 쉬워요. 이렇게 힘든 구간도 없고 아주 무난합니다. 이 방장산 최단 코스가요, 거리가 짧고 오르기는 쉬워도요, 이렇게 아직까지 크게 주변에는 볼거리가 없습니다. 여기가 지도상으로 전망대라고 나와 있거든요. 올라가서 한번 조망을 볼게요. 여기가 전망대에서 바라본 조망인데요, 아 멋있어요. 바람은 계속 부는데요, 아 조망은 상당합니다. 여기 멋있어요. 저쪽에 그 보이시는 데가 아까 저희가 그 올라간 활공장이에요. 패러글라이딩 가운데에 있는 저곳이. 도착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요. 자, 여기가 블랙야크 인증할 수 있는 방장산 정상석입니다. 아, 근데 이게
화상석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나무로 돼갖고요. 위엔 또 이러네요. 그래도 블랙야크 백대명산인데 해발 743m예요 봉들이에요. 저는 차량 회수를 위해서 아까 왔던 자양 후왕림 쪽으로 다시 백을 해서 내려갈 겁니다. 이 방장산 정상에 있는 이정표예요. 우측으로 관음사 방면 쓰리봉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방장산은 제가 잘 이렇게 좀 조사를 안 해고 왔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억새봉 방향으로 해서 휴양림으로 이제 하산을 하겠습니다. 방장산 정상에서요 1km 300m 다시 내려오면 이 이정표가 있어요. 제가 그 아까 왔던 패러글라이딩장으로 가서 그 이정표가 나오면은 자연휴양림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요. 이 뒤로 보시면 어느 분께서 이렇게 산행지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바로 여기서 방장산 자연휴양림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 길이 이 이정표에서 이렇게 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길로 내려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쪽 길은요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에요. 좀 길이 급하긴 한데 위험하진 않고요. 군데군데 시그널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다녀가신 것 같아요. 아 지금 내려왔는데요 여기가 좀 가파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가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녀서 길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까 왜 그 시멘트 임도길이 있었죠? 그 길로 지금 연결이 되네요. 이쪽 길로 올라가시면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고요. 이 또 길로 내려가면은 저희가 출발했던 휴양림이에요. 가급적이면요 아까 그 이정표에서 좌측으로 가셔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쪽으로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 내려오는 길이 이렇게 급해요. 잘못하다가 여기는 미끄러지겠어요. 저는 어차피 이쪽으로 왔으니까요 이 길로 해서 자연휴양림 주차해 놓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산행 시작해서 아까 처음 만난 그 갈림길이에요. 아 오늘 방장산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아 제가 오늘 이 여기 장성 방장산에 처음 왔고 제가 사실 좀 준비를 못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제가 준비를 많이 해서 알차고 재미있는 산행 영상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드립니다. 방장산 자연휴양림 그 산행지도가 나와 있어요. 뭐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이 현위치가 있으면요 제가 주최해 놓은 곳은 이쪽 8번을 지나서 이 산림문화휴양관 앞에 주차를 해놨어요. 이쪽이 넓더라고요. 한 차를 10대 정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 위치까지 오셔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를 A지점이라고
처음에 생각하시면은 B지점까지 올라가신 후에 여기서 갈림길이 나왔어요. 갈림길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C지점길로 이동을 해요. 이 C지점에서 우측으로 가시면은 방장산 정상인데 페어글라이딩장 그 조망을 좀 보려고 왼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거기가 D지점이고요. 여기서 다시 이 C지점까지 온 후에 4번, 5번, 6번, 7번을 거쳐서 이 방장산 정상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다시 이 C지점까지 왔어요. 아, 원래는 저희가 이 C지점에서 이쪽으로 바로 내려오려고 그랬었는데요. 이 C지점에서요, 이쪽 임도길을 통해서 이렇게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산행 코스가 산행 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